영화배우 이영애가 제5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공식 위촉됐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사무국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영화배우 이영애는 영국 여배우 샤롯 램플린, 네덜란드 감독 말린 고리스 등과 함께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경쟁 부문 황금 곰상과 은 곰상 수상작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영애는 지난해 9월 베를린 영화제 측으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았으나 이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 이전에 알려지면서 항의 메일을 받는 등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